네,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혹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 아시나요? 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요, 그와 정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21명의 목숨이 날아간 사건입니다. 1981년 2월 17일 중국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이 화룡시에는 북동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때는 깊은 밤이었는데 빵 하는 폭발음과 함께 그냥 군대의 무기고가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 한 남자가 자동 소총을 척 들고는 선당사선, 佛당사佛, 즉 신이든 부처든 그냥 앞에 보이는 것들을 모조리 쏴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그냥 묻지마 대학살을 시작했을까요? 네, 우리 그 시간을 사건 발생하기 전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22세였던 왕민팡은 고향이 장춘이고 한족입니다. 여기서 한족이란 오리지널 중국인 민족을 말합니다. 얘는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그 자신의 형상을 매우 따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화룡현 북동진이 석탄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룡시로 발전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화룡현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관종입니다. 관심받고 싶어하고 이름을 날리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묵묵히 그냥 석탄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많이 그냥 답답하고 성격이 안 맞았겠죠. 그러던 2월 15일 밤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공장의 동료였던 리라이원이란 사람 집으로 놀러가게 되었답니다. 술잔이 또 여러 번 오가게 되었고 또 서로 알딸딸해졌겠죠. 드디어 리라이원이 입을 엽니다. 어이 아우야, 너 그걸 아니? 글쎄 저 네 편네가 그러는데 내가 지를 꼬셨단다야. 야 어이없지 않니? 저런 농구공 같은 몸뚱아리를 내가 왜 쫓아다녔겠나? 네, 그러자 에이 됐어 형님에, 형님 얼굴에 장가간 것만 해도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요 라고 웃으며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왕민팡의 눈길은 이 게스트룸에서 그 형수를 아래 위로 자주 훑어보더랍니다. 이어 술잔이 또 많이 오가게 되었고 왕민팡은 집에 가려고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릴라이원은 이미 술에 꼬라 떨어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쿨쿨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릴라이원이 와이프는 예의상 손님이 배웅을 나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의 제일 관건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그 비참한 대학살 사건은 요 몇 글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에이 왕이, 别看你 年纪大了, 我还是很喜欢你啊. 明天晚上你到我家来玩吧. 네, 그 뜻인 즉, 형수님,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저는 그래도 형수님이 좋소.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놀게요. 네,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었고, 왕이야, 别看你年纪大了. 我还是非常的喜欢你啊. 明天晚上你到我家来玩吧. 아, 네, 그 뜻인 즉, 형수님, 형수님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난 그래도 형수님이 너무 좋소. 어떻게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좀 놀지 뭐. 네, 또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그 말하는 스타일에 따라 천지 차이죠. 그러면 대체 어떤 스타일로 얘기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릴라이원이 와이프는 그 당시에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틀 동안 생각했답니다. 이게 대체 뭔 뜻이지 말입니다. 그렇게 고심히 생각한 끝에 이거 왕민팡이 자신한테 집적거린 거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열받아서 그 일을 릴라이원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놈이 감히 내 마누라한테 집적대? 내가 그냥... 네, 사실 이 일이 지금 발생했다면 어떤 여자가 이런 일을 남편한테 고자질 하겠나요? 기껏해야 야, 너 좀 긴장해야 되겠더라. 22살짜리 젊은이 눈에도 내가 아주 이쁘다는데? 하고 그냥 농담으로 넘길 일이었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다들 그냥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 그런 농담은 그냥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였죠. 릴라이원은 두 주먹을 거머쥐고 그냥 사처로 뛰어다니며 왕민팡을 찾았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더랍니다. 81년도에는 이 핸드폰도 없을 시기였죠. 그 릴라이원이 화가 나서 자신을 찾는다는 소문은 왕민팡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에? 날 찾는다고? 왜지? 하면서 왕민팡은 지발로 릴라이원이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어라, 너 이놈 지발로 기어오는구나. 야, 너 인간이냐? 내가 술을 사줬더만 이놈이 내 아내한테 집적대고 있어? 릴라이원은 왕민팡이 멱살을 잡고 마구 휘두르며 얘기합니다.
아니 형님에 그 뭔 소리요? 내가 언제 형수한테 집적됐다고 그러? 오해. 네, 하지만 이미 빡칠 대로 빡친 리라이원이 귀에는 왕민팡이 말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됐고 너 따라와봐. 아주 동네 주민들 앞에서 망신을 단단히 줘야겠다. 너 리라이원은 왕민팡이 멱살을 잡아 질질 끌어서 집에서 나옵니다. 어이 동네 주민들 다 모여봐요. 이 왕민팡 이놈이요, 지 형수한테도 집적대는 인간 말종이요. 내가 오늘 이놈을 아주 혼쭐을 내는 거 구경하오. 그러자 그 나와서 구경한 사람들은 펑유신, 왕원빈, 리수신, 왕하이란 등 주민들이었답니다. 네, 제가 왜서 이렇게 일일이 이름들을 다 밝힐까요? 네, 그 왕민팡이 머릿속에 다 간직해놓은 사람들이니까요. 리라이원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민팡을 그냥 문지펄펄하게 패놓습니다. 하지만 왕민팡은 맞으면서도 계속 형님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건 맞는데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요 라고 계속 변명했답니다. 하지만 그 동네 주민들은 말리지는 않고 싸늘한 눈길로 째려보며 에이 저놈 저거 맞을 짓을 했네, 저런 놈은 그냥 정신이 벌쩍 나게 쳐 맞아야 돼 라고 했답니다. 사실 왕민팡은 이제 22살이었고 그 주민들 눈에는 그냥 피레미로 보였겠죠. 다들 그냥 그렇게 혀를 끌끌 차며 왕민팡을 비웃었답니다. 이어 왕민팡은 그들한테 삿대질하며 니들 오늘 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다. 이제 꼭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외치고 뒤돌아갔답니다. 왕민팡은 그렇게 혼자서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마침 하늘에서는 눈이 펑펑 내렸다고 합니다. 그 눈들을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그의 머리는 그냥 터질 것만 같았겠죠. 이런 눈명을 쓰고 어떻게 머리를 쳐두고 다니지? 생각만 해도 막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너무도 답답해서 그냥 탕탕 하고 자기 가슴을 후려치면서 가게 됩니다. 워낙에 자존심이 강하고 남이 눈길에 예민했던 그였기에 더더욱 힘들었겠죠. 집에 도착하고 눈을 툭툭 터니 그 동생 왕민차오가 그를 반깁니다. 사실 그때 왕민팡의 부친이 폐병 때문에 그 연병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답니다. 그의 모친도 그 병간호를 위해 부친 곁에 남아 있었고요. 네, 우리 고향분들 그 난익은 연병병원도 나오니까 기분이 묘하죠. 그 집에 있던 왕민차오는 왕민팡보다 3살 어렸던 당시 1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형이 얼굴색이 많이 아닌 걸 본 그는 대체 뭔 일이냐고 묻게 됩니다. 이어 왕민팡은 한숨을 푹 내쉬고는 그 있었던 사건을 쭉 이야기합니다. 뭐? 그것들이 사람을 모함에도 분수가 있지. 누가 그런 둥글둥글한 아줌마한테 집적되고 싶겠어. 근데 어쩌지? 내일이면 동네방네 다 그냥 소문이 나겠는데 말이요. 왕민팡은 알았죠. 그 누구도 자신이 편을 들어준 사람은 없을 거란 사실을요. 너무나도 열받은 왕민팡은 재빨리 식탁 위에 있었던 고량주를 잡아듭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흥분하여 와들와들 떠는 손으로 그 뚜껑을 열고는 그대로 한 모금을 쫙 들이킵니다. 내일에 이것들이 서로 수군대면 뒤에서 나를 씹을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니 내 이것들을 오늘 밤에 싹 다 죽여버려야겠다. 네, 보통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말릴만도 한데 이 19세였던 동생 왕민차오는 글쎄 올쏘이님의 그게 좋은 방법이요 라고 그냥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리고는 그 둘은 깡수를 들이마시며 상세한 계획을 의논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첫째는 무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목표는 바로 마을이 무기꺼를 털어야만 했습니다. 그쪽을 털면 안에 자동 소총이고 뭐 수류탄이고 다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걸 손에 넣으면 감히 누가 우리 앞을 막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자면 또 먼저 그 무기꺼 내부를 한번 확인해야겠죠. 그 둘은 부랴부랴 무기꺼로 달려갑니다. 그때의 무기꺼는 또 시골이라 보니 그냥 경비실 하나 달랑 있고 그렇게 허술했답니다. 왕민팡은 경비실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때 경비원이 이름이 짱스칭이라고 불렀는데 이미 잠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뭐야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 급한 일 있어 그러는데 전화 안 통하게요. 그러자 짱스칭은 짜증납니다. 아니 이게 몇 시인데 전화지랴? 어서 꺼지지 못할까? 헐 이거 뭐지? 계획에 없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쯤이면 경비원이 문을 척 열면 그 도끼를 들이대서 제압하고는 무기를 챙겨야 하는데 말입니다. 멍해서 서있던 그 둘은 툴툴거리며 집에 돌아갑니다.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어떻게 해야 되지? 왕민팡은 자신이 돌머리던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발을 동동 구를 때였습니다. 저기 형님에
요즘에 경찰서에서 셜리우즈를 잡는데 그냥 신경이 곤두섰답대. 그리고 형님이 그전에 걔랑 한판 붙었재요. 이러면 어떻겠소? 쉬빙파라는 그 경찰이 쏠러져요. 걔 집에 찾아가서 셜리우즈가 지금 형을 찾아와서 그냥 아주 난리를 치고 있다고 가서 좀 도와달라면 어떻겠소?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걔 뒤통수를 확 날리고 권총을 챙기는 거예요. 어떠소 형님에? 그러자 왕민팡은 무릎을 탁 치면 야 기가 막힌다 야. 역시 공부를 한 애들은 다르긴 다르구나. 야 우리 그럼 즉시 가보자. 이때는 이미 2월 17일 새벽 2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 둘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도끼 두 자루를 이 한 사람당 한 자루씩 허리에 찹니다. 그리고는 또 집에서 나와 경찰인 쉬빙파이 그 집으로 향합니다. 이어 문을 쾅쾅 두드리며 경찰관님 그 셜리우즈가 지금 또 술을 처먹고 우리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좀 도와줘. 경찰관님! 경찰관님! 네 그러자 안에서는 알았으니 좀 기다려 하고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또 이어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문이 척 열리며 쉬빙파가 나옵니다. 그의 손에는 경찰용 홀스터에 이 권총이 척 있었습니다. 야야 눈이 이렇게 세게 오는데 그놈만 왜 그리 난리 친다니 어? 이번에는 잡아다가 그냥 콩밥을 좀 처먹게 해줘야겠다 야. 쉬빙파는 홀스터를 허리춤에 척 차고는 투덜거리며 앞장섭니다. 야 근데 내 혼자 가기엔 좀 그렇다 야. 옆집에 그 시제잉 대장이 있다. 함께 가서 모시자. 그 새벽이 어둠컴컴한 어솔길에는 뿌드득 뿌드득 하는 눈을 밟는 소리만 들립니다. 왕민파는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뒤에 따라오는 동생한테 손짓을 보냅니다. 네 왜냐면 그 자신은 경찰과 함께 나란히 앞에서 걸어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왕민초는 그걸 봤는지 못 봤는지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뒤따라오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경찰대장 시쟁잉이 집에까지 도착했는데도 조용합니다. 이어 쉬징파는 혼자서 시쟁잉이 그 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그 둘만 밖에 남아있게 되었죠. 야야 니 아끼 내 손짓을 못 봤니? 어? 왜 가만히 있었니? 그러자 동생은 형님의 내 무서워서 그랬어. 혹시라도 한 방에 못 보내면 어떡하오? 네 그러자 왕민팡은 또 에라이 동생아 너 걱정도 팔자다야. 아무 걱정 말고 내리까기만 해라. 안 돼도 곁에 내가 있잖아. 네 하지만 이때 문이 열리면 쉬빙파가 나옵니다. 어이 대장님은 오늘 시간 아이 된단다야. 니네 둘은 가서 류징팡 그 경찰관 알지? 가서 걔를 데리고 와. 나는 경찰서에 잠깐 들렀다가 너희 집에서 집합하자. 에? 또 난데없는 다른 경찰관을 데려오라네요. 어쩔 수 없이 그 둘은 다른 한 경찰관인 류진팡이 집으로 가며 의논하게 됩니다. 형님에 우리 이젠 어떻게 하면 좋소? 그러자 왕민팡은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었던지 멈춰섭니다. 야야 이게 이럴 때 아니다 야. 경찰이 한 명 더 늘면 우리 손쓰기도 더 힘들어지지야. 우리 가서 그냥 쉬빙파를 해치우자. 그 둘은 또 그렇게 부랴부랴 다시 쉬빙파의 뒤를 쫓아갑니다. 이어 그 눈길을 밟는 소리가 들리자 쉬빙파는 대뜸 뒤돌아봅니다. 야 류진팡을 데려오랬더만 왜 니들만 와? 그러자 네 지금 옷을 입는 중이랍니다. 저희 보고 먼저 가보라고 해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네 그러자 쉬빙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은 그냥 앞으로 푹 꼬꾸라집니다. 네 그 주의하지 않은 틈을 타서 왕민팡이 도끼로 뒤통수를 깐 거였죠. 아싸 권총이다 야. 야 요 때깔 봐라 야 요거 기가 막히지 않니? 왕민팡은 권총을 들고 한탄하고 있을 때 왕민초는 그 경찰이 몸에서 무기고 열쇠를 찾아냅니다. 형님의 그깟 권총 아무것도 아니요. 요 열쇠만 있으면 자동소총도 구할 수 있어. 오 그러야? 와 그것도 좋다 야 빨리 가자. 왕민팡은 경찰 홀스터에서 탄약 12발을 빼서 몸에 지닙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통 그 시기 총기 홀스터에는 탄약이 6발 있겠는데 어떻게 12발이 있게 되었죠? 네 이것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는 또 도끼로 머리를 몇 번 또 내리까고는 확실하게 숨통을 끊습니다. 야 이거야 어디다 버리면 좋게?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그들의 눈에는 한 마추만 곳이 보입니다. 네 그곳은 바로 밖에 엄청 큰 공룡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다 그런 데서 큰일을 봤는데요. 그 재래식 화장실은 엄청 큽니다. 남자 쪽에 구멍이 한 10개 뚫어져 있고 여자 쪽은 모르겠습니다. 못 들어가 봐서요. 그 구멍에 쭈그리고 앉아서 똥을 싸는 거죠. 겨울이 되면 더더욱 그냥 아짜아짜합니다.
그 구멍 주위가 다 얼음으로 그냥 꽁꽁 얼어붙어서 쭈그리고 앉을 때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미끄러지 안에 떨어져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죠. 제 기억엔 제일 공포스럽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똥을 쌀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었으니까요. 왕민팡과 왕민차오는 낑낑거리며 그 시체를 옮겨서 재래식 화장실 구멍에 확 쳐 넣었답니다. 아, 그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얘는 제일 불쌍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무기고로 냅다 뛰어갑니다. 무기고를 차지하려면 무조건 경비실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했답니다. 하지만 그 무기고 열쇠는 경비실에 없고 경찰이 갖고 있으며 서로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는 거죠. 이어 도착한 그들은 발로 문을 빵빵 하고 두드립니다. 경비원은 그 달콤한 잠에서 깨자 완전 열받습니다. 이것들이 이거 한밤중에 뭐하는 짓이야! 네, 그는 버럭 화를 내며 문을 열었는데 헐, 그를 기다리는 건 차디찬 권총이었습니다. 야, 이제 뭐라고? 다시 한번 나불대 봐라! 어? 경비원은 너무나도 놀랐던 나머지 다리가 풀려서 그냥 땀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저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자 왕민팡은 아무 말도 없이 차오야, 너 이놈을 잘 봐라. 내 무기꺼에 들어갈게. 네, 그렇게 직소리 못 내고 앉아있던 경비원은 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었답니다. 이렇게 멍하게 앉아있다가 나중에 이 무기꺼가 강도질 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 같아 보였죠. 왜냐면 그때는 그랬답니다. 네가 경비원이니까 그런 강도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라. 그래야 너는 좋은 동무다 이겁니다. 무서워서 포로가 되면 안 된다. 무조건 싸워라. 네가 만약 싸우다 죽게 되면 그건 네 영광이다 이놈아. 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상이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는 경비실 안에서 밧줄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어이 젊은이, 나를 좀 묶어둬. 그럼 너희도 더 안심될 게 아니야. 네, 그는 기절하고 밧줄에 묶여져 있으면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고 내빼려는 수작이었죠. 그렇게 밧줄로 꽁꽁 묶고 입에 수건까지 꽉 틀어 막았지만 왕민팡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뭐요? 왜 이리 오래 걸리는 거지? 왕민초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무기고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혼자 남게 된 경비원은 온갖 힘을 다해 그냥 꿈틀꿈틀 대자 밧줄이 지절로 풀렸다고 합니다. 헐, 그 19살짜리 애가 묶은 게 그렇죠 뭐. 그러면 이 광건적인 시각에 그는 뭐 했을까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이 그 경비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이 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날려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